최근 유럽에서는 혼잡한 도로를 점거한다든가 인류 공통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명 화가의 걸작을 훼손하는 등 환경단체들의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활동이 그렇게 처벌받을 범죄와 같은가라는 조금은 어려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진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지난해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 으깬 감자를 뒤집어 썼습니다. 독일 기후활동단체 마지막 세대가 벌인 일인데 이들은 명화를 훼손하거나 도로를 봉쇄하는 등 다소 과격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독일 검경이 마지막 세대 거점 1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유관 파괴 등 범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조직을 만들고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 등입니다. 정부는 이들이 혼잡한 도로를 봉쇄하고 항공 운항을 막는 등 시민에게 끼치는 불편이 도를 넘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Im Zusammenhang mit den Klimaprotesten haben die Polizeibehörden allein im letzten Jahr mehr als 1600 Straftaten registriert. 하지만 기후 시위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경이 압수수색 사유로 내민 송유관 파괴 시도도 아직 의혹일 뿐이며 설사 실정법에 어긋나는 활동이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È quello di porre fine alla criminalizzazione di chi protesta e di chi manifesta il proprio dissenso, anche di coloro che lo fanno attraverso l'azione pacifica della disobbedienza civile. 기후 시위 범죄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행법 위반이 심해지고 있다며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늘리는 추세인데 시위 자체를 불법화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기후활동단체들은 정부가 기후정책을 고민하는 대신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데 급급하고 언론마저 부하 내동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Same time, I think this is also linked with the mediatic repression that we are facing because journalists are not telling the truth about what we are doing because we never damaged any monument. 기후활동가들의 과격 시위는 주목받기 위해서는 점점 더 과격해져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른바 바꿀 수 없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후 대책에 대한 정부의 미적지근한 태도가 이들이 급진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월드뉴스 정진호입니다.